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신묘년 3월 2일 날 법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세 번째는 경전 강의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장경 이제 오늘로서 24회 회향을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경전 강의가 아닌 순수한 생활 법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사경과 지장경을 연이어서 1년간 강의를 했는데 약사경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에서 법문을 했고 지장경도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전들인데 일단은 한국의 약사신앙과 지장신앙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해서 운명을 그동안 바꿔왔는데 어제도 몇 분이 오셔서 고맙다고 지장경 기도한 공덕으로 바로 소원 성취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들 한 분은 공무원이셨는데 진급을 해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해서 진급을 한 거라고 본인은 기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고 또 한 분은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부동산 복지부동의 시대에 내놓자마자 그날 바로 계약이 딱 됐다고 기도의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지장경에 나오는 법계회향, 법계회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장경 대미를 장식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장경에는 법계회향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향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역시 보현행원품 10대 원에서 10번째가 보계회향원 그래서 넓을 보자 모두개자 널리 모두를 회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보계회향원 보현보살의 10대 원 중에 그런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생활 법문에서 다시 지장경 강의 때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해탈 위에 닦은 공덕 회향 그랬네 그죠? 우리가 지장경을 읽어서 그동안 본인들의 소원 성취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 신앙 또 기도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신바람 나는 그런 불교 일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나만 믿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넓게 회향하는 것을 법계 온 법계에 전부 다 내가 지은 공덕들을 널리 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현행원품에 선남자여 널리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또 우리가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보현행원품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부터 중생을 따르는까지 수순 중생원 아홉 번째가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중생을 따르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모든 질병의 고통은 없게 하며 악법을 행하려 할 적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지은 공덕들을 회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요게 안락이에요, 그죠?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최고 좋은 거겠죠. 그 원래 그 동양에는 그 서양에서 말하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이제 해피니스를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명치 유신 이후에 행복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발할 행자, 복복자 이렇게 가지고 행복이라고 만드는 단어가 일본에서 명치 유신 이후에 나온 해피니스에 대응하는 그런 단어인데, 요 일본의 나는 불교가 좋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동양의 안락, 편안함과 즐거움, 그 다음에 서양의 해피니스, 행복.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동양 사상은 항상 안락하고 편안한 할 안자하고 즐거울 낙자 썼고 안락하고. 첫 번째는 모든 중생들이 편안한 게 좋지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편안해야지, 불편하면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 이런 부분들이 사회 불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항상, 그것도 잠깐잠깐이나 항상 안락하고 모든 질병의 고통은 없게 하며, 질병의 고통도 우리가 없애주는 것이 요 회향의 의미가 되지. 그 다음에 그 악법을 행하려 할 적에는 그 참 재밌게 표현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를 해야 되는구만이. 악법을 행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를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회향을 잘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22년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가족들이 매일 와서 다섯 명이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이저러고는 제가 인연이 없나, 소원이 안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1년째 되는 때 물어봤어요. 그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너미 땅 문서 위조해 갖고 팔아먹는 거래. 아니 싫어요, 싫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 악법을 행하려 할 적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대자 대비가 되는 것이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어요. 옆집에 미운 사람 그냥 어디 가다 콕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가 갈비뼈가 몇 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원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악법을 행하려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대신 선업을 닦고자 하면 모두 속히 이루어지게 하며. 그래서 이게 현실, 그 화엄경이 멋진 것은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그대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악법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선업을 닦을 때는 빨리 이루어지게 하게 하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나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인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이요, 사막도 그걸 악취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과 천상의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인간들과 천상에 있는 신들에게 열반의 길을 열어보이며, 만약 모든 중생이 악업을 쌓아 모은 것 때문에 받아야 할 일체의 지극히 무서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모두 대신 받아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며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요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어느 분이 어느 절에 합창단 단장을 하는 분이 하루는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가족들 왼수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법우님이 합창단 단장이면 맨날 그 법회 있을 때마다 뭐 불러? 그랬더니, 사홍서원. 이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잘못 걸렸네. 그렇지, 잘못 걸렸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데 가족들은 중생일까, 아닐까? 그 중생들부터 건진다고 맨날 노래 불러놓고서 입으로만 하고 안 하면 어떡해요? 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부르면 해야 되는 거요? 그럼, 사홍선 당신이 하여튼 중생 무진 서원도인데, 그냥 중생을 다, 이게 무진 끝이 없지만, 무조건 다 할 때까지 내가 원을 세워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해야지 어떡해요? 물러설 길은, 물릴 길은 없나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만약 모든 중생이 악업을 쌓아 모은 것 때문에 받아야 할 일체의 가벼운 거 말고 지극히 무서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모두 대신 받아서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범부 중생들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저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며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회향인데 그건 사실은 우리 범부 중생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 그죠? 이제 얼마 후에 그 대만을 그 성지순례 기도 법회를 갈 건데, 그 대만에 가니까 그 석지라는 데 가면은 자항대사라고 하는 분이 육신이 썩질 않아가지고, 5년 만에, 이제, 묘에서 꺼내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개금을 해서 잘 모셔놓은 절이 자항당 미륵원이라는 절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큰 일주문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회두차안, 이렇게 써 있어요. 회두차안. 회도 돌릴 회자에 돌릴 회자. 뭘 돌리냐면 머리를 돌려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그 지옥 세계, 사바 세계를 찬이라고 표현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열반, 피안, 그러죠. 피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삶고 하는 이 세계를 그 찬이라고 하는데, 회도 찬 이렇게 했더라고. 머리를 다시 지옥으로 돌려라 그런 거. 우리 범부 중생들이 지지고 볶고 삶는 그 세계로 돌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 참 멋지다. 그러면 그 회향이라는 낱말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거, 얼굴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회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굴이나 몸을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복이 있다면 그거를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냐면, 불보살님께 전하는 게 아니라 찬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 다시 돌아보자 그러는 것이 회도찬. 너무 멋진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대승불교의 요체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보살이 이처럼 닦은 바를 회향하기를, 허공계가 다하며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향은 다함이 없어 생각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 조금도 지치거나 실증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니라. 쉽지 않지. 조금도 지치거나 실증 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 그지? 조금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돼? 그지? 왜 하필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일인데, 우리 불자들은 심기일전해서 그래, 나니까 고마워, 나여서 고마워로 이렇게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지? 나니까 이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 짐도 꼽새짐으로 한 짐인데 너미 짐까지 어떻게 져? 당연히 못 지지요. 그죠?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정말 대자대비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 복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희한하게 복력이 없는 사람들은 복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스승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자기도 복을 지어가면서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자기는 악업을 지어가면서 남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괴롭혀가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스승들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해쳐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저게 나쁜 짓이구나 하는 걸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불쌍하면서 고마운 스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는 미운 생각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들을 잘 바꿔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제 지장경 기도를 끝내가면서 지장보살은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업, 정해진 업, 사주팔자, 팔자소관에 해당하는 사주팔자의 정해진 업을 바꿀 수 있는 게 지장보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해진 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부산법당에 한 법원님이 와서 쓰딸금음 날 얼음판에서 넘어졌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더라. 머리가 많이 깨졌어요.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냥 뒤로 넘어지셨나 봐요. 근데 뇌에 손상도 하나도 안 가고 깨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같으면 지장경 읽어서 뭐가 마장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장기도를 해서 머리가 박살나야 되는데 그냥 깨지기만 하고 뇌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고 그대로 잘 됐다고 하는데 그분의 운을 보니까 12월 양력 음력 11월 달에 중풍이나 뭘로 아주 세게 맞아갖고 누워있는 그런 운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잘하셨다고. 마장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마장은 없고 그분의 팔자소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터득을 하고 깨달으셨더라고요. 깨달으셨어요. 또 어느 분은 10년 전에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딱 떨어져가지고 10년 동안 의구심, 원망, 후회 요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세 가지 단어가 그렇게 안 헤어져가지고 어쩌냐고 계속 그거 기억하느라고 왜 그게 안 해질까 그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불교에는 없는 단어라서 이게 기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해 동안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왜 떨어지는 거야? 의구심. 내가 그렇게 해도 부처님이 공덕이 없는가? 원망. 왜 나만 쏙 빼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후회. 이게 이 세 단어를 외우는데 정말 한 달 이상 외웠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헤어졌냐면 불교에는 원래 이렇게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헤어졌던 거예요. 진짜 이거 외우느라고 내가 애먹었어요. 인용하려면 까먹어져갖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법우가 오셨는데 첫 마디에 그래서 당신은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내 앞에 와서 앉아 있을까? 그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사실이 없지. 근데 나중에 카페에다 그걸 올린 거예요. 당신은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앞에 살아있는 채로 와서 앉아 있을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10년 전에 죽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여기 살아갖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카페에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의구심, 원망,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미 주어진 운명이었고 그거를 줄여서 지나간 걸 몰랐기 때문에 의구심, 원망, 후회를 하고 살았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는 이야기를 쫙 다 해주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요즘에 당신 몸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하나 딱 얘기해볼까? 그러면 그 오른쪽 몇 번째 이빨 아프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 이게 맞으면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맞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아하, 1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 건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 모르니까. 그거 아닌 줄 알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마장이었다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 지장기도에는 절대 마장이 없다. 없으니까 자신감 갖고 하면 되는데 그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러니까 중생도진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해가지고 딱 그 끝나면 방증보리 그때 내가 나도 깨달음을 얻겠다. 나도 무상보리를 증득해서 부처가 되겠다 한 게 이제 지장보살님의 대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운명 사주팔자를 우리가 바꿔서 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이렇게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이 지장보살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지옥미공 서불성불 그랬단 말이죠. 지옥이 텅 비면 그때 내가 마침내 맹세코 성불하겠다 이렇게 그 원을 세운 지장신앙을 해가면서 그 신앙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마장이 많이 끄네 또 뭐 귀신을 부르네 그러는데 부를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없어요. 지장보살을 그 신앙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순서는 있다 그러죠. 순서는 여러분들 다 체험하는 게 하품 많이 나오는 거 지장경 읽다 보면 입이 찢어지게 그냥 하품하는 경우들이 그것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거나 대성 통곡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졸리는 경우도 있고 요게 그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그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잡생각들이 많이 끌어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치? 정신이 없단 말이야. 내가 어디 읽었나,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네 가지 현상은 기도가 무지막지하게 잘 되는 증거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잡생각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겨요, 잡생각들이. 요 잡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잡생각이 많이 들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만 이게 아니라 기도가 잘 되는 거다. 산 꼭대기에가 바람이 셀까요? 아래가 셀까요? 꼭대기가 센 거예요. 그죠? 속도가 빨리 달릴 때 바람 저항이 강할까요? 천천히 갈 때 바람이 저항이 강할까요? 당연히 빨리 갈 때가 그 저항이 강한 것처럼 그만큼 높이 올라가고 빨리 그 업장을 소멸하고 가기 때문에 그 잡생각들이 드는 것인데 요걸 알아야 모르니까 이제 기도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요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지장 그 기도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말을 듣고 그 참고를 하면 훨씬 좋아요. 그 얼마 전에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지장기도를 지장경 한번 읽고 또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1000번 하고 또 158배인가 하고 또 지장보살 1000배 하고 그랬더니 지쳐가지고 허기져서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령 들고서 24시간 운동하면 알통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그죠? 아니라니까, 팔 부러지든가, 팔 피로해갖고 고장나지, 무슨 그게. 그래서, 기도를
오래하고 길게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는 건 아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관계없는데 내가 신성, 믿음과 정성을 얼마나 거기다 집중하느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늘 이야기지만 절이라고 하는 수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저는 수행방법은 될라나 몰라도 신앙방법은 아니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건 몸을 괴롭히는 방법이고 마음을 두들겨야 직접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조적 수단이 되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불교 신앙하는데 정정업은 아니다. 그건 보조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해야지,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죽는 줄 아는 놈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몸도 마음도 좋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병으로 얻고 허약해지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좋은 건 줄 알고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향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첫 번째는 그 회인 향과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잘 돌려서 그 결과를 멋지게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인연을 잘 돌려서, 그러니까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그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회인 향과 인연을 잘 지어서 그 결과를 잘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간에 다른 것이 아니다. 빌고 비는 것이 기도고, 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수행인데, 바꿔나가는 게 수행인데, 빌고 빌든 바꿔나가든 똑같이 세 가지를 빌고 비는 것이고 세 가지를 바꿔 나가는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돌려달라고 그 비는 것이 기도가 된다. 그러지? 괴로우니까 나 괴로움 안 받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이 해주세요. 요게 기도다. 난 조금 내 힘으로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괴로움을 그 계속 잘라내고 즐거움으로 늘려나가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께, 저 되게 힘들어요. 지장보살님, 나 좀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짓고 지장보살님이 대신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선으로 돌리는 것도 기도다. 악한 것도, 내가 악한 마음 들어가고 악의 세계에서 사는데 선의 마음으로 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 해달라고 그러지. 많은 분들이 그 제가 법문한 중에 정말 그 되게 고마운 분이 한 분 왔었어요. 그 어느 분이냐면, 그 국법에서는 허용을 해도 불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직업이 있다, 이런 법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재부관 할 때요. 근데 젊은이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스님, 저는 국가의 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왕의 불자로 산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사는 거니까, 비록 국법에서 인정하더라도 부처님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본인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고 가능하면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참 법문 잘했구나, 그 생각,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라의 법에서는 직업으로 틀림없이 인정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부처님 법에서는 인정을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젊은이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한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불교는 틀림없이 희망이 있는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악의 세계, 악의 세계인데
악의 세계를 돌려서 선의 세계로 나가겠다는 원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겠지? 최대한 단시간 내 내가 여태까지 그런 의식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가 걸려서 이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고맙다라고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세계, 괴로운 마음을 즐거움의 세계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고 악의 세계와 악의 마음을 선의 세계, 선의 마음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논산의 어느 불자가 자기가 아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아주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주 틀림없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부도를 뭐 수천억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과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가지고도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절단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규모가 큰데 불과 몇백만 원 가지고 이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융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그 불자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재계를 하고서 이 경전을 읽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서 딱 갖다 주었는데 첫날이 그 이제 다급하니까 그 뭐야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목욕재계하고 지장경을 딱 읽었는데 오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괜히 쓸데없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그냥 사람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요 일러준 분이 평소 같으면 음맥히 죽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맥히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사장님 그게 화낼 일이 아니네. 아, 당신 교통사고 나서 돈 생기잖아. 외제차 되게 좋은 차래. 근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꽝 받아가지고 사고 난 거네. 왜 외제차 잘못 그 사고 나면 살림 못 한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도 막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니 사장님 돈 생겨가지고 부도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껄껄껄 오 그렇네 그러더라 그렇네. 당신은 틀림없이 지장경 읽으면 부도 안 나고 사업 아주 잘 되겠다. 꼭 읽어라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사업 잘 되면 그다음부터 로얄티를 꼭 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짐까지 받아두고 거기에서 그 로얄티 중에서 또 일부는 저한테 주기로 이렇게 잘 약속을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제는 마음이 굉장히 그 슬펐어요. 하여튼 진급도 하고 집도 팔고 이런 분들이 와서 스님 치장보살 덕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아는 두 법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신 법사님이신데 제가 법사님이신데 부부간에 포교사를 하셔가면서 여러 법당들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이제 군부대 법당을 그 포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당신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금으로 20년째 군 포교를 하는데 지난 12월 달에도 요 법당에서 쌀 가져간 게 한 300kg 이상 그 군인들 떡 해다 주느라고 이 부대 저 부대 닿는 데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닿는 데마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오는 것이지 도와주겠다고 전화 오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저 부대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군법사님들도 당신 월급 털어가지고 초코파이 사고 뭐더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느 기갑부대 여단에서 그 초코파이를 그 50박스만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코파이도 쌌는데 지금은 한 박스에 한 3만 원 가더라고요. 50박스면 그것도 1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할 때는 당신 사업한 이익금으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걸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50박스를 해주겠다. 어차피 개사년에는 군부대에 초코파이를 그 보내기로 원을 세웠으니까, 그 이제 그 우리 BTN 불자 여러분들도 초코파이 값 좀 저한테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1년에 한 10만 박스면은 한 3억이면 될 것 같으네, 그죠? 3억이면 되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젊은이들이 종교를 바꾼다고, 종교를. 제가 부사관 학교도 과거에 1년에 600박스씩 초코파이를 사다가 줬었는데, 나중에는 초코파이가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피자라든가 피자빵 무슨 햄버거 이런 거 주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초코파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뭐 특별한 법문해도 소용없어요. 그 초코파이 오늘은 몇 개? 세 개. 그런 박수가 그냥 막 우레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박수가.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성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관심 쓰고 신경 쓰면 우리 젊은이들 포교에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초코파이 50박스가 없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그 제가 법사님을 봐가면서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생에 돈을 좀 더 많이 그 신도들 주머니를 착심하고 털어야 되겠다. 아주 대놓고 털어야 되겠다. 까지 그 내가 그 무슨 초코파이로 목욕할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에 한 영혼이 구제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거 내가 뭐 체면 몰수하고 안면 몰수하고 이제는 죽어라고 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불자들은 정말 복이 많은데 나누는 데는 너무 인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인색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만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과거에 한 13, 14년 전에 제가 탄약지원사령부 법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군무원 몇 분이 한 달에 만 원씩 그 내가지고, 그것도 한 10명 되니까 10만 원 되는데 초코파이가 10박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100개씩 들었으니까 그 1000개가 되잖아요. 한 달에 만 원 내고서 전 부대 그 장병들한테 인사받는 거는 그것이 최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카페에다가 초코파이 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그 큰일 나서 이것저것 주절주절 그냥 잔뜩 달려가지고.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어디 알바를 찍었어요. 뭐 노가다를 나갔어요. 서빙을 나가겠어요. 불자들이 쏴줘야지. 불자들이 질러주셔야 돼. 그래서 제발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그냥 저 믿고 저한테 좀 질러주세요. 쏴주세요. 나 그래서 초코파이 없어가지고 포교 못 오고 하는 그런 법사님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새해에는 저도 몇 곳에 그 군법당 지원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적어도 제가 아는 불교는 배 터져 죽지는 못하더라도 배부른 불교를 해야 되는데, 배고픈 불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장 보살님의 대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나눠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세금 빼다가 무슨 사골세로 들어가고 시주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형편껏 닿는 대로 그 조금씩만 해주면,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게. 그러면 스님은 얼마나 하는데, 난 한 달에 100박스는 한대니까. 100박스 하고서 내복 짓고서 여러분들 지라고 하지, 내복 안 짓고서 여러분 복 지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랬죠. 제복과 인복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도록 권한 사람들은 인복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복을 지켜줬으니까. 제복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공양을 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 그러면
남한테 권유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한 사람은 남한테 복지를 꾀를 안 이뤄줬으니까 인복이 없고 자기가 공약 올린 사실이 없으니까 재복이 없고 그러면 나는 인복은 되게 많은데 재물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남들한테는 열심히 권유해서 복지케 했는데 차이는 친바가 없으니까 재물복은 없고 인복은 넘치는 거, 그지? 그래, 오라는데 쫓아다니려면 술하고 고기는 진진한데 그거 먹어봐야 별볼일 없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물복은 많은데 인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본인은 열심히 공양을 올렸는데 남들에게는 그 공양을 권유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복을 짓고 인복도 있고 재복도 있고 싶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회향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새해에 요 계산에는 군부대의 초코파이가 남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을 세웠고 여러분들의 그 시주로 그 안심정사 카페 들어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박스씩만 쏴주시면 저는 열심히 날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증장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거기서 초코파이 안 빼먹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제발 그 정말 부탁한 드리는 거예요. 70노법사님이 초코파이 때문에 걱정 안 하게. 그리고 젊은 이제 갓 부임한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 때문에 걱정 안 하게 우리가 그 시작을 하자고, 누군가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복과 인복이 넘치고 또 지장경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말 가장 멋지게 회향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